불경스럽게도 이 귀한 자리에 늦게 왔습니다. 시작부터 이제 제가 빚을 많이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대로 주권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죠. 대한민국 정당 사상 주권당이란 이름이 없었어요. 참 우연이 아닙니다. 사실은 주권이란 말이 대단히 상식적인 말인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전투적인 말이거든요. 당연한 것 같이 지금은 쓰지만 정말 국민이 주권되는 세월이 세계사 속에서 그 뭐 100년도 안 됐죠. 우리는 뭐 상해 임시정부부터 따져도 뭐 아직 얼마 안 됐죠. 식민지 주권 뺏긴 시절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단이 됐죠. 분단된 나라에서 주권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. 그리고 뭐 지금 보이듯이 이 윤 뭔지 하는 이리 모시고 저리 모시고 개판이잖아요. 주권이 시원찮아서 그래요. 그리고 주권자가 시원찮아서 그래요. 윤석열의 등장은 주권자가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다. 예, 뭐 자잘구레하게 누구 다 따질 거 없어요.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당을 만들고 당이 뭐죠? 뭐 시시하게 윤석열 때려잡자? 아이 그건 뭐 가는 과정에 이제 그냥 출발에 불과하죠. 집권을 해야죠. 당은. 예, 주권당. 주권당이 집권당이 돼야죠. 매우 작은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더 쳐야 되겠다. 말을 하고 보니까 꽤 그럴듯한 말을 했네요. 이거 발음도 비슷하고. 자, 주권당 그러면 집권당 합니다. 주권당! 주권당! 좋습니다. 따라서 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. 우리 오늘 비록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의 뿌리가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또 그런 확신, 자신, 능력이 있으니까 당을 만들어낸 거예요.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지금 뭐 당원 뭐 몇천 명 이거 장난 아니에요. 무슨 사회단체 만드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. 그러나 당원으로 내가 가입한다. 이건 결심을 한 겁니다. 아마 다 그럴 겁니다.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제가 동행의 출발을 함께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힘차게 역사와 대중은 여러분들 편입니다. 함께 동행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